자, 그리고 뭐 나중에 혹시나 시험에 붙고 나서 5급 공부, 5급 공채 시험을 준비, 시험 붙고 나서예요. 시험 붙고 나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좀 여유가 돼서 5급 공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동 오시면 또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예. 5급 공채에서는 지금도 이제 저녁에 사실 이제 5급 공채 시험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알 겁니다. 5급 공채에서는 많아요. 많이 좀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온 지가 7월 달에 여기 이제 처음으로 사실은 이제 강의 물론 이제 그전에도 강의를 했고 했는데 어쨌든 경험이야 그야말로 많지. 일단 지금은 뭐 현장에 이렇게 오신 분이 많지가 않긴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뭐 불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지만 98년도부터 강의했고 뭐 굉장히 지금도 5급 공채에서는 오시면 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데 직접 와서 대학동 와서 이제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셔도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어떻게든 행정법만큼은 뭐 다른 과목은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행정법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게 점수를 올려드릴 거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95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점, 100점 목표면 좋지 않느냐. 근데 100점을 맞으려면, 행정법 100점을 맞으려면, 예를 들어, 5시간을 투자하면 95점을 맞을 수 있는데, 100점을 맞으려면 10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5시간을 더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영어나 이런 데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점수가 15점 정도가 되는데, 단지 5점 끌어올리려고 5시간을 더 공부한다. 이건 효율적인 수업 방법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행정법은 하여튼 제가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게 95점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 드립니다. 아시겠죠? 물론 100점,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다 나와요. 100점이 돼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100점은 되긴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게 제 강의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95점이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끝까지 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법이라는 게 우월한 국가 등과 열등한 국민 간의 어떤 관계를 규율한다고 했는데 공법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월한 국가라는 사람과 국민 간의 형벌 규율. 형벌에 대해서 규율하는 거야. 형벌. 형법에 규정된 벌. 그럼 형벌은 뭡니까? 형법에 규정된 벌인데, 이 형벌은 부과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속칭. 아시겠죠? 형법에 규정된 형벌에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거 다 프린트에 다 있어요. 각주나 이런 데다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각주까지 읽어보시고, 보시면 되는데,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두 문자만 보면 사형, 징역, 금고. 금고라는 건 똑같이 징역이랑 똑같이 감옥에 있는 건데, 징역은 징역 3년 하면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노역, 한마디로 일도 해야 돼요. 금고는 금고 3년 하면 3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건 똑같은데, 노역을 할 필요는 없어. 그냥 감옥에 갇혀서 그냥 책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로라고, 과태료 말고 과로라는 게 있고, 구류, 몰수. 이 아홉 가지가 형법에 규정된 벌입니다. 요거를 부과받으면 속칭
전과자가 되는 거죠. 전과자. 그러니까 벌금 10만 원이랑 그 과태료 1000만 원이랑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벌금 10만 원이 훨씬 무거워요. 아시겠죠? 형벌이야. 그러니까 10개의 지문이 여러분들 범죄 경력조회의 전과자가 되면은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다 여러분들의 10개 지문이 다 등록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문이 있다. 근데 그 지문을 이제 어디에 대조하냐면 경찰청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전과자들의 지문에 대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초범인 경우에는 경찰청 데이터,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받은 적이 없으니까 경찰청 데이터에 지문 등록이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는 뭐예요? 바로 그 잡기가 힘들어요. 지문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미제 사건들 있죠. 지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문이 있거든요. 근데 전과자랑 대조해야 되는데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이 범죄를 범한 거야. 근데 지문은 남겼지만 그 지문이 그게 누구 지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이나 검사 측에서는. 아시겠죠? 그럼 일반 국민과 지문을 대조하면 일반 국민도 지문이, 근데 지문이 일반 국민은 뭐예요? 여기 지문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밖에 없으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지문과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법상. 그래서 꼭 사이코패스가 초범인 머리 좋고 초범인 사이코패스가 지문을 남겼을 때는 잡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시겠죠? 그런데 미제 사건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형벌은 절대 아시겠죠? 절대 부과받으시면 안 돼. 오, 하여튼 안 돼요. 그러니까 술 먹고 싸우시거나 또는 음주운전하시거나 이런 거 절대 하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벌금 10만 원이라도, 근데 공무원 되는데 지장은 없어요. 벌금은 형벌이긴 하지만 징역형을 받으면 이제 결격사유에 당해서 공무원 될 수가 없습니다. 5년 이상 지나지 않은 이상은. 근데 벌금 같은 거는 공무원 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긴 해. 단지 나중에 승진될 때 여러분들이 승진권자인데 똑같이 능력이 똑같은 분들이 승진 대상자인데 어느 한 사람은 전과로서 벌금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승진 안 시켜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 먹고 싸웠는데 싸울 수 있어. 사람이 술을 먹고 싸울 수 있는데 싸웠을 때 지구대라고 하죠. 지구대. 지구대에서 합의하세요. 아시겠죠? 경찰서로 지구대가 있고 지구대가 옛날에 파출소라고 하죠. 여기서 합의하면 깨끗하게 끝나. 근데 경찰서까지 넘어가면은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이 와도 입건이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검사한테 넘어가서 어쩔 수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도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구대에서 웬만하면 합의해서 끝내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행정법. 그럼 행정법은 뭡니까? 국가 등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사람과 국민간의 형벌 제외한 나머지 형벌을 제외한 이 아홉 가지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규율하는 법. 이게 행정법이에요. 국가와 국민 간에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 이게 행정법.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 이걸 뭐 공법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보통 이런 이게 어떤 용어로 끝나요? 무슨 무슨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조세부과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또는 무슨 무슨 명령. 철거 명령. 시정 조치 명령. 무슨 무슨 조치. 자가 격리 조치. 집밖금지 명령은 명령이고 하여튼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무슨 결정, 영업시간 제한 결정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끝나는 이 단어들이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그 법에서 한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아닌 다른 행위인 처분이나 뭐 결정, 면허정지, 면허취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이 바로 행정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법률 중에서 대등한 사인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한 사법의 대표적인 예가 법률 중에 민법, 상법.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고요. 형법이라는 국가와 국민 간의 공법 중에서 형벌에 대해서 규정한 형법의 대표적인 예가 법률 중에 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무슨 처벌에 관한 법률. 이건 뭐 적으실 필요도 없긴 한데 적을 필요 당연히 없는 건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이름이 형법이나 무슨 무슨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면 그거는 형법, 국가와 국민 간의 형벌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행정법은요? 당의 법률의 이름이 민법이나 상법이 아니고 형법이나 무슨 무슨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니다. 바로 그 외에. 그러면 전부 다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소음진동규제법, 뭐 대기환경보조법, 호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하천법 그 수십만 가지의 법률이 모두 행정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도대체 왜 저희가 행정법을 배우나요?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 형벌은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 형사법원에 의해서 부과되거든. 그러니까 뭐요? 검사나 판사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바로 사법고시나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이죠.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형법을 배워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형벌을 부과하는 그런 그 국가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가나 지자체의 기관이 돼서 공무원으로서 기관이 돼가지고 뭐예요? 국가지자체를 대표해서 뭐예요?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하거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에 가신다. 그럼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도시락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제대로 그 불법적인 도시락을 생산한다. 그럼 뭐예요? 영업정지 처분 여러분들이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바로 뭐예요? 국가나 지자체를 대표해서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하니까 그 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바로 행정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영업정지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세월호 같은 사건에서 실제로 그때 선박 공무원들이 그 기관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세월호가 안전성 기준을 못 갖췄으니까 출항금지 조치라는 그러한 행위를 행정법에 의해서 선박법에 의해서 출항금지 조치를 했으면 출항이 안 됐으면 사고가 안 발생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조치를 안 해서 행정법에 의해서 그 조치를 안 해서 뭐예요? 출항이 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그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수록 국민은 안전해요. 간단하게 건물 지을 때 소방법상에 그 안전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했으면은 건축허가 해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건축허가를 했어. 그러면 그 건물이 지어졌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 그래서 몇천 명, 몇백 명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은 경우도 많이 있고. 아시겠죠? 건축주 입장에서야 소방시설 갖추려면 돈 드니까 소방시설 안 갖추기 원하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조사해서 아, 이거 소방시설 안 갖추려고 하시네요. 준공검사, 사용승인 못 해주겠습니다. 사용승인 처분이라는 이거 안 나오면 아무리 건물이 지어졌더라도 뭐예요? 건물 사용을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예요? 바로 국민의 생명이 보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붙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명박 정권 때 그 사회랑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게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은 선택 과목이었죠. 9급 시험에서. 7급이나 5급에서는 당연히 필수 과목이었지만 9급에서는 행정법 안 보고 사회만 봐도 공무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뽑아서 공무원 됐더니 행정법을 모르니까 행정 공법 적용을 해야 되는데 행위를 해야 되는데 형벌이 제외된 나머지 공법 적용을 해야 되는데 행정법을 모르니까 뭐예요? 현장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공무원이 되는데 어떻게 행정법을 모르냐. 그래서 다시 이제 필수로 이제 내년부터 뭐 행정법이 선택이 아닌 무조건 시험에 통과해야만 붙을 수 있는 필수 과목이 되고, 사회나 이런 쓰잘데기 없는 공무원 될 때 필요 없는 과목들은 이제 삭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법의 분류는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걸 꼭 유념해 두세요. 특히나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법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자, 행위법. 행위법이라는 것은 법의 분류 중에 내용에 따른 분류로, 요거는 이제 거기 잠깐만요. 4페이지에 있는 빈칸에 적어 놓으세요. 어? 아시겠죠? 행위법의 규범 구조. 행위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행위법은 법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성문법, 불문법, 형태와 상관없이 당의 법의 내용이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행위법이라고 했죠. 행위법의 규범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효과로서 권리와 의무가 변동. 변동이라는 표현은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합니다. 발생, 변경, 소멸. 행위법은 항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 효과로서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일으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법률 효과, 법적 효과, 효과라는 표현이 있으면 항상 권리 의무 변동을 의미하는구나. 법에 의해서 보는 권리와 법에 의해서 보는 의무인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바로 법률 효과, 효과, 법적 효과 이런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행위법은 항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의무 변동이라는 것은 행위법에 규정된 요건에 충족돼야만 권리 의무 변동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행위법에 규정된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요 효과인 권리 의무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은 발생 안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부에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자로 등기가 됐어. 소유권자로 등기가 됐어요. 부동산 등기부에.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분들한테 발생할까요? 발생 안 해요. 절대 여러분들 소유권 발생이라는 효과가 안 발생합니다. 왜? 민법이라는 행위법 어디에도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를 요건으로 해서 소유권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 민법에 규정된 소유권 발생의 요건은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매매계약, 상속, 유언, 증여계약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는 소유권 변동의 소유권 발생의 요건으로 민법이랑 행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이나 상속, 유언, 증여계약 없이 그냥 어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자로만 등기가 됐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A가 실제로 아파트 10채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 그럼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매매계약 체결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매매계약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가지고 등기를 해요. 친척들 명의로. 그건 뭐야?
이 사람은 실제 10개의 토지, 10개의 아파트 소유권이 있지만 등기부상으로도 뭐예요? 아파트 하나의 소유권밖에 없으니까 세금은 얼마 안 내고 뭐예요? 그 세금 열채에 대한 세금이 각각 나오니까 세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세금을 탈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의만, 등기 명의만 이전시키고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 거.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그냥 무슨 얘기냐면 항상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해야지, 행위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해야지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 요거는 꼭 명심해 두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A라는 네이버란 주식회사 법인한테 댓글에 대한 모든 댓글을 실명제로 전환해라라고 권고를 했어. 권고를. 그 권고에 의해서 네이버라는 주식회사 법인이 그 모든 댓글을 실명제로 전환해야 될 의무, 법상 의무가 발생하는가? 아니요, 발생 안 해요. 왜? 공정거래법 어디에도, 법 어디에도, 행위법 어디에도 그 댓글 전환, 실명제 전환 권고라는 행정청 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실명제 전환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이 뭘 했다 하더라도 그거, 그 행위가 법의 요건에 규정된 행위여야만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 명령을 어떤 국민이 받았을 때 그 국민한테 철거 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건축법이랑 행위법에서 철거 명령을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철거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 때문에 만약 건축법이라는 법률이 폐지가 됐어. 법이 사라졌어. 그러면 아무리 국가가 철거 명령하더라도 국민한테 뭐예요? 철거해야 될 의무는 발생 안 합니다. 왜? 그때 철거 명령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규정, 법에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권리 의무 변동은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해야만 발생한다. 그래서 요것만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어? 아시겠죠? 자, 이건 실제 기출문제로도 나온 지문인데.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률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년이라는 요건에 충족되면은 효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앞으로 지위는 신분과 동일한 언어로서 포괄적 권리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수십 개, 수백 개, 공무원으로서의 수십 개, 수백 개의 권리 의무.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지위, 신분이 소멸되도록. 그러니까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정년이라는 요건에 충족이 되면은 공무원의 지위가 저절로 소멸되도록 돼 있어요. 권리 의무가. 근데 A가 공무원인데, 국가공무원인데, 국가가 있고 또 사람이죠 당연히. 근데 실제 나이는 30, 그러니까 정년에 해당하지가 않아. 근데 액면가가 80으로 보여. 진짜 늙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명권자가 새로 와서 이분한테 정년 통지를 했어. 자, 이랬을 때 이분이, A가 공무원의 지위가 소멸될까요? 안 될까? 정년 통지됐으니까. 아니요. 공무원 지위 소멸 안 됩니다. 왜? 아, 정년 통지했잖아요. 자, 법에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년 통지라는 이거, 정년 통지를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공무원의 지위가 소멸되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 법에 규정된 요건은 정년 통지가 아니라 정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년 통지가 아니라 정년 통지 할아버지를 했더라도 A가 정년이란 요건에 해당하지 않잖아. 왜냐면 이때 정년이 설마 액면가겠어? 호적상 나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 규정된 요건인 정년이란 요건에 해당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효과인 공무원의 지위 소멸은 요건에 충족 안 되니까 효과인 공무원 지위 소멸은 발생 안 해요. 국가가 아무리 정년 통지가 아니라 정년 통지 할아버지를 했더라도 여기에 따라 A의 권리 의무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이게 아니라 파면 처분이라면 얘기가 틀려요. 왜냐면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파면 처분이 있으면 파면 처분을 요건으로 공무원 지위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먹었다는 징계 사유에 의해서 파면 처분이 나왔으면 그 파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지위 소멸의 요건 사실이기 때문에, 요건이기 때문에 A의 공무원의 지위를 소멸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정년 통지는 법에 규정된 요건에 규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효과인 권리 의무 변동을 절대 일으키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이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킨다. 이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 이건 이제 적으실 필요도 없고 거기 있는 건 법률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법률관계라는 게 뭐 실제로 이 법률이라는 게 국회가 만든 성문법으로서의 법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법률은 내용에 따른 분류로 행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률관계라고 하면 사실 행위법 관계인데 그럼 행위법이라는 게 뭐죠?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률관계는 행위법 관계로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행위법에 의해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권리 의무 관계. 그러니까 법률 관계라는 표현이 앞으로 시험 문제 아니, 가끔씩 나오면은 아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끝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랑 언제 한번 밥 먹자. 내일 밥 먹을까? 자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랑 밥을 먹어야 될 법상 의무가 발생하는가? 안 발생해요. 왜? 민법이든 어느 행위법에서도 친구끼리 한번 밥 먹을까? 내일 밥 먹을까? 라는 것을 요건으로 해서 밥을 먹어야 될 의무와 상대방한테 밥을 같이 먹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 거기에 비해서 뭐예요? 매매계약 또는 뭐 계약 전속계약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거기에 따라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전속계약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발생시키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상 권리 의무는 행위법에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난다. 이거를 꼭 명심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리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6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드린 법화의 기초이론 중에 6페이지까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습하시면 됩니까? 라고 하면 이해, 지금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지금 저녁에 한 5번 정도 읽어오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시면은 제가 또 설명드리고 그 이후부터 하여튼 행정법은 복습이 안 되면 안 돼요. 복습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냥 매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섯 번만 읽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수요일 날 2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